Because I'm naughty, naughty. Hey, I'm Mr. Simple. Because I'm naughty, naughty. 레디앤젠틀맨, 웰컴 투 아워 쇼. 네, 항상 머뭇거려지는데 메인 MC 대 디 오빠와 든든한 서브 오빠 니 이 오빠가 은혁이가 함께하는 우리는 데니 쇼. 데니쇼가 두 번째 불금을 맞이했습니다. 네, 요즘은 외출을 좀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 네. 방구석에서 불금을 맞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네. 적적하지 마시라고 네. 우리 데니쇼가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불금은 또 데니쇼와 함께 해야죠. 네. 네. 자, 우리 불금 같이 즐기실 분들, 우리 애니분들. 네. 네 애니들. 애니 잘 들어보고 계시죠? 네. 어제가 이제 제니였고. 제니였죠. 네. 오늘은 한번 애니로 한번. 네. 예, 네, 한번 가볼 텐데. 네. 애니 여러분, 잘 들어보고 계시죠? 자, 우리 메인 MC. 동해 씨, 네. 디오파 동해 씨와 요거 좀 자신 있게 외쳐주세요, 메인 MC. 아니 제가 네. 아 아직 그런 게 좀 낯설어요, 낯설고 네. 제가 좀 부끄러워요, 솔직히. 내가 메인이야 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첫방이니까 네. 힘차게 간 건데. 아이 그 마음 잃지 말고 가야죠. 아 좀 읽고 싶어요. 잃지 마. 메인 MC 여기 딱 붙여놨잖아요, 여기다가. 아 이런 것 좀. 네. 아 이런 걸 솔직히 네. 데뷔 17년 차인데. 네. 사실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이제 좀 뭔가 새로운 모습 바뀐 모습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네, 일단 네. 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니까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네. 다 좋고 네, 네 오늘의 코너를 힘차게 외치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내 돈 아니 내 돈 내 산 나 이몰 아 죄송해요. 메인 MC 동현 씨. 아 잠깐만요 이거 네. 편집해 주세요. 네. 요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네, 힘차고 외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내 돈, 내 산, 나 이 물건 사도, 데니, 안 데니! 자, 네, 데니, 안 데니. 네. 네. 여러분이 네, 샵7117로 보내주시는 구매 희망 아이템 있잖아요. 네이버 돈으로 저희가 사서 써보고, 네. 솔직하면서도 개인적인 후기를 알려드리는 코너인데 네. 이 코너 역시 저번 주에 이어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 코너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 이 코너가 진짜 저희가 그렇게 막 생각을 했던 코너는 아닌데 아닌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네. 이거 한번 써봐달라. 네. 이거 실제 그때 써봤을 때 뭐 어땠냐 라든가 네. 뭐 굉장히 많은 네. 그 문의들이 있었고 네. 사실 저희 가족들도 아, 이 코너를 그래요? 보고 너무 재밌었다고. 오~ 네, 특히 그 에어랩 아~ 머리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네. 야, 그거 너무 재밌었다고. 아니, 사실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막 쇼핑을 제가 막 그렇게 좋아하는 부분은 아니 막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네.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제가 항상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후기 보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 네.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해드린다는 거에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거는 보통 보면은 이제. 광고로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좋은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해주지 않아. 네. 네, 우리는 우리 돈으로 안 사요. 맞습니다. 네이버 돈으로 산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정말 그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충동 구매를 막아주는 뭐 아주 현명한 코너다. 뭐 반품 확률을 줄여주니 환불 배송비도 세이브. 네. 아나바다를 이을 내돈내산 절약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칭찬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추천한 물건을 벌써 구매해서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뭐 인증샷 한번 여기 나오네요. 야, 잠깐만 이분. 야, 지금 집에서 그 넥 캐먹 그 목 캐먹 네, 하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마스크도 마스크. 오. 굉장히 편해 보이네요. 주무실 때 저렇게 주무셔 본 거죠. 네. 그리고 메시지도 보내주셨는데 네. 안 그래도 요즘 목이 뻐근했는데 내 돈 내 산에서 이 네. 아이템이 뚝 맞았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고 네. 네, 동해 오빠가 넥 해먹하며 힐링 표정 짓는 거 보고 그 표정도 캡처하고 요 아이템도 샀습니다. 역시나 옳은 결정. 다음 주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증샷 너무 환영합니다. 네. 네. 실제로 정말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다. 네. 이런 걸 피드백을 받으니까 참 좋네요. 네. 그리고 지난주 내돈내산의 그 첫 아이템이자 저희를 혼돈의 늪으로 빠뜨린 그 만두 말랑이 있잖아요. 아, 네. 만두 말랑이. 제가 굳고 사지 말라고 했던. 아, 예, 예, 예. 네. 그거를 저는 이제 사셔도 된다고 네. 했었는데 사연 보내주셨던 15년 엘프님이 그 물건을 아... 그 물건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후기를 또 보내주셨네요. 네. 여기 보내주셨네. 제니. 아,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15 뭐 감사하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인증샷. 네.
흥해라. 아, 데니쇼 흥해라. 먼저 써봐줘서 고마워요. 네. 데니쇼 흥해라. 네. 어, 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또 인증샷. 네. 감사합니다. 이거 직접 사셨다고 하니까 이제 잘 써보시고 네. 또 나중에 또 후기도 보내주세요. 그럼 후기 보내주신 분들께 네. 두 분께 저희가 선물을 좀 드려볼까요? 보내드리죠. 네. 네. 은혁 씨 하나 번호 하나 뽑아주세요. 네. 아하. 오늘 30일이니까 또 30. 네. 네, 하나 더 뽑아주세요. 4월의 마지막이니까 네. 4 뽑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하나는요, 던킨 도너츠에서 스파이시 치킨 치아바타. 아. 네, 요 넥 해먹 인증샷 보내주신 분께 보내드리고요. 네.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진심을 담은 카스테라 세트. 이거를 또 저희의 진심까지 함께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년 엘프님께 네.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위시리스트를 만들어 볼 텐데요. 네. 노래 속에 상황극을 하라고 대본에 좀 써 있는데 해야 돼요. 네, 제가 그 효과음을 넣으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효과음 드릴게요, 은혁 씨. 네, 준비하고. 네. 네. 제가 정확하게 자, 메인 MC 동해 씨. 네, 제가 정확하게 읽고 있어요. 자, 들어갑니다. 상황극 네. 들어갑니다. 네. 자, 카메라. 자, 액션. 누구세요? 택배 왔습니다. 어머. 행복. 슈퍼주니어가 부릅니다. 행복. 내가
야. 우리는 슈퍼주니 어요. 네, 슈퍼주니어 행복 들으셨습니다. 행복한 노래 행복 들으셨어요. 네, 네. 내 돈 내 산 첫 번째 사연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인님의 짧고 굵은 사연인데요. 요거는 느낌표의 느낌을 살려서 읽어달라고 주문이 들어왔어요. 네, 사연에 있는 느낌표를 느낌을 살려서.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좋아요. 저는요 물결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빅 엔터 키 네. 네, 후기를 알고 싶어요. 네. 세 개. 사무실에서 너무 열받을 때가 많은데 사무실에서 써도 괜찮을지 물음표. 네, 데니가 사용해보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물음표. 아, 느낌표 세 개. 네. 헷갈리시나 봐요. 네. 네. 느낌을 잘 살려주셨네요. 네.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그렇죠. 요새 또 요새뿐만 아니라 뭐 일하다 보면 네. 뭐 누구든지 그쵸. 뭐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뭐 특히 요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맞습니다. 자, 요거는 또 저희가 안 써봐 드릴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또 비슷한 사연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은혁 씨 하나 소개해 주시죠. 아. 닉네임 은혁 눈동자의 입수 아, 님입니다. 네. 자, 데니 찐팬 엘프입니다. 입사한 지 1년 돼가는 신입 사원인데요. 네. 대리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일 지적하시는 건 그렇다 치는데 네. 어머나 카톡 프사도 참견하고 카톡 말투 지적하시고 맨날 제 옷이며 머리며 꼭 한 번씩 뭐라고 하십니다. 아, 이건 좀 너무하네. 아니, 그러니까요. 아, 나 스트레스. 샌드백 같은 거 사려고 쿠팡 뒤적거리다가 복싱 탭 볼이라는 걸 발견했는데요. 네.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려워 보여서 오빠들이 먼저 사용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진짜 요즘 너무 힘든데 오빠들이 지우야 힘내 라고 말해주시면 진짜 꾹 참고 1년 더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니 이게 진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업무 이외에 카톡 이렇게 사진이나 네. 그런 거 좀 너무 개인적인 그렇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아니죠. 네, 지우 씨 힘내시고요. 네. 카톡 그 프로필은 네. 그냥 D&E 사진으로 그래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D&E 사진으로 네. 해주시고. 뭐라 또 이제 말씀해 주시면 네. 우리 또 그 대리님께 데니 쇼 한번 보시라고 꼭 좀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우 씨 힘내시고요. 네. 자, 두 분의 아이템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장바구니 탈업. 자, 들어오시죠. 오, 좋습니다. 자, 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거기 그냥 거기 그냥 놔두시고 네, 여기에 두고요. 네. 먼저. 자, 첫 번째. 첫 번째 그건가요? 빅 엔터 키. 맞아. 빅 엔터 키. 빅 엔터 키. 아니,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야, 이게 정말? 아, 이건 그냥 스펀지 아니에요? 아니네. 이게 지금 보면은 노트북에 연결이 돼 있어요. 아니, 안에 뭐가 설치가 되어 있네. 그러니까 실제로 네. 이게 엔터 키가 되는 건가 봐. 아, 진짜로? 그래서 잠깐만. 사용 후기 사용법. 아, 문서 글씨를 써서 엔터를 눌러보면은 이게 실제로 된대요. 아, 이게 엔터키네. 자, 제 글씨가 여기 써져 있거든요. 아, 네. 자, 네. 그러면 동해 씨가 커서가 거기 있죠. 네, 지금 여기 쏘리 뒤에 커서가 있어요. 해볼게요. 여기. 네. 이걸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건가? 아니죠, 팡 쳐야죠. 그냥 스트레스 풀리도. 그렇지. 돼? 돼요. 된다. 그렇지. 내려간다. 아, 이게 갑자기 내 카톡을 프로필 보시고. 네, 맞아. 안에 카톡 프로필 사진이 뭔가. 그래서 뭐, 네. 저게 왜요? 네. 아니, 그거 좀 바꾸면 안 되나? 아니, 카톡 말투가 또 그게 뭐야, 당신은? 아, 죄송합니다. 으이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니, 그럼 자네 지금 왜 책상을 치고 난리야? 아, 이게 제 엔터키입니다. 아, 엔터키야? 네, 지금 쓰고 있다가 엔터를 눌러야 됩니다. 문서 작성 중인가? 문서를 하는데 엔터를 눌러서 밑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화난 거 아니시잖아요. 화난 거 아닙니다. 부장님께서 시키시지 않으셨습니까? 난 대리네. 대리님께서 네. 야, 잠깐만. 야, 몇 개나 해봤는 거야. 야, 스트레스 좀 풀리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 근데 이거. 재밌어요. 재밌네? 재밌는데.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아, 재밌는데. 네.
이게 사무실 주세요. 제가 찾고 있을게요. 사무실에서 이걸 할 수 있을지가 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자 치다가 네. 타자 치다가 갑자기 이제 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화가 나면. 아, 자네 그 업무가 그게 뭔가? 오늘은 머리 스타일은 뭐고?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좀 고치시게. 예. 자네 지금 나 보라고 하는 건가? 아, 엔터키가 잘 안 들어가시고요. 엔터를 이걸로 누르는지 네. 그걸로 누르는 건가? 아, 제가 눈이 침침해서 엔터키를 큰 거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 아우야. 야. 아 근데 나 이거 한 가지 더 좋은 네. 방법이 생각났어요. 어 근데 망가 이렇게 망가지지도 않고 좋다. 아니 이게 네. 저희가 사무실에서 자기의 이 그 책상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베개로 좋아요. 어 베개로? 베개로 좋아요. 아, 안 쓸 때는 또 베개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받치고. 네. 이렇게 턱에로. 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돌려서 그냥 뺨에 이렇게 볼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주무시든지 이렇게 어, 나중에 문서 열어보면은 막 백지로 막 가득하고 막 그쵸, 그쵸. 너무 놀려가지고 와 이거 괜찮은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는데 이거 회사에 쓸 수 있을까? 그치, 회사에 쓸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긴 하네요. 집에서 좀 재미 집에서 재미로 쓰는 거는 뭐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 좋습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네 하나 더 자 아 요거부터 할까 일단은 네. 요거 되니 안 되니 아 좋습니다. 빅 엔터키 네 자 빅 엔터키 사도 되니 안 되니 하나 둘 셋 되니 안 되니 아 그래요 에 이게 가격이 어 1만 원대예요 만 원대예요 만 원대예요 만 원 그러네 거의 뭐 9천 원 네 보니까 9천 원 정도 하고 어, 비싼 거는 뭐 12,500원 하고 9,000원 네. 정도네요. 9,000원에서 만 원 뭐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왜 사도 되는 거예요? 아, 개인적으로 방금 할 때 네. 솔직히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네. 재밌어서 솔직히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여러모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팔꿈치 이렇게 뭐 아프면은 좀 올려놔도 좋고 아니면은 아까 잘 때 좀 이렇게 베개처럼 사용해도 좋고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말이죠 이거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안 풀립니다. 아 그래요? 난 아까 좀 풀리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근데 그 대리님 본인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칠 수도 없고. 아, 그렇긴 하죠. 네, 사실 하다 보면 이게 내 손만 아파 사실. 아. 네, 내 손이 더 아프고. 네. 그 만 원이면 사실 그 근처 편의점 가가지고. 네. 만 원이면은 요 그 맥주가 네 캔 정도 합니다. 아. 네, 거기에 그 플러스 원으로 이제 행사까지 하면은 이제 한 다섯 캔 정도. 네. 예, 마실 수가 있어요. 맥주 드시고 스트레스 푸세요. 아, 저는 네. 이거 스트레스 받을 때. 네. 어. 요거는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네. 이게 스트레스가 풀려? 손이 아파. 내 생각에는 그래요. 네. 뭐 그냥 집에서 가끔 재미로 네. 할 수는 있는데 좋습니다. 저는 안 되니. 전 그래도 한번 해 봐도 네. 되니. 네, 네. 요거 뭐 연결하고 막 하고 뭐 이런 네. 뭐 시간 없습니다. 다음 자, 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의 의견이었고요. 자, 다음은 네. 요거예요. 네. 복싱 탭볼. 어, 나 이거 좀 궁금하긴 했어요. 요거예요. 어, 요거. 이게 예전에 SNS에서 뭐 인스타나 뭐 트위터나 네. 네.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응. 이마에 응.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진짜 별게 다 나온다 정말. 근데 이거 좀 궁금하긴 했어요. 어, 와, 이거 어렵구나. 그냥 이렇게. 어, 잠시만요. 찍찍이가 아주 세네. 어, 된 거야? 어. 네. 어. 어떻게 하는 건데? 이마에 차고. 어. 비장하다. 네. 어. 뭐야?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어. 그래서 어, 뭐야? 뭐야 그게? 어? 야, 그 네. 소심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야 그게? 뭐야? 아니, 안 해 봤는데. 어, 미안한데 되게 이거... 허접해 보여. 아니야. 아니, 봐 봐요. 어. 아, 일어나서 할게요. 어. 제대로. 제대로. 네. 아니 잠깐만 야 야 복싱하는 사람처럼 제대로 해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의 받쳐 야 그렇게 원래 빠빠빠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오 잘한다 오오 오, 재밌다 오나 처음 해봐 오 재밌다 야 나 해보자 나 처음 해봐 너무 잘해 해보자 어 야 재밌겠다
오. 아, 이거는 재밌겠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네. 아, 이거 방금 봤죠? 한 8번 연속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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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어, 나 이거 추천이야. 아! 다시. 아, 근데 좀 세게 쳐야 약간 복싱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갑니다. 네. 야. 야, 어려운데? 아우. 야. 아, 이게 근데 집중을 좀 해봐요, 집중을. 야, 얼굴이 이렇게 되는데. 아니, 근데 괜찮은 거예요? 그럼 하고 나면 이렇게 돼. 야, 어? 눈이, 눈 어디 간 거야? 복싱 선수들 원래 눈 붙잖아요, 복싱 하고 나면. 아, 좀 맞았네. 아, 나 이거 재밌는데? 어, 이거 재밌다, 근데. 어, 나 이거 가져가야겠다. 야, 이거 재밌다. 나 이거 좋아. 어, 나 이거, 나 이거 사고 싶어. 연습해야겠다. 나 이거 사고 싶어. 어, 나도 사고 싶어. 나 이거 가져갈래. 내가 가져갈래. 가져가도 되니, 안 되니? 네. 자, 그러면. 네. 요거 근데 재밌긴 하네. 네, 이거 재밌어요, 이거 진짜. 근데 이게 왜 하고 싶다고 그랬지, 이분이? 아, 스트레스 풀고 싶어가지고. 어. 풀려면 풀려요. 저 이거 그 운동 삼아서 좀 해보고 싶어요, 집에서. 운동 삼아서? 네. 자, 그럼 일단은 데니 안 데니? 네. 네. 하나, 둘, 셋. 데니! 아. 요거 이제 둘 다. 탭볼. 네, 복싱 탭볼, 데니. 네. 요게 말이죠. 네. 그 초보자용이 있고. 네. 실제 복서용이 있대요. 아. 요게는, 요거는 뭐예요? 이건 초보자용. 초보자용? 네. 아, 초보자용이었어요? 상당히 어려웠는데? 복서용은 공이 훨씬 작대요. 아, 진짜?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재밌겠, 이거 재밌다, 근데. 탭볼.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예. 어. 가격이 어느 정도죠? 15만원이 아니고요. 15,000원 정도 합니다. 야, 이거 15만원에 살, 사면은, 살 거면, 네. 진짜 복서 될 각오하고 사야 돼. 어. 옛날 로키도 이걸 했었대요. 아, 로키가 했었대요? 아, 그건 모르죠. 알리가 했다라는 얘기 했어요. 그 알리가 없을 텐데. 이야, 메인 MC. 재밌네. 아, 진짜. 네. 자, 저희는, 저희 리뷰는 그렇습니다. 어, 복싱 탭볼은, 네. 어, 추천해 드립니다. 네, 데니. 사도 돼요. 좋습니다, 이거 완전. 네네네네. 자, 그러면, 어, 저희의 리뷰를 참고를 하셔서, 네. 우리 두 분이서, 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고요. 네. 두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희 씨께 보내드릴 선물. 네. 동해 씨가 한번 뽑아주시죠. 자, 네. 저희가 지금 6회째죠? 그렇죠. 6회째니까. 아, 6회 먹고 싶다, 야. 6번. 어, 6번. 한 번 더 드리나요? 아니면? 아, 네. 이거 드리고, 네. 제가 이제 네. 또 그 은혁 눈동자 입수님께 보내드릴. 아. 네. 어... 저는 1번. 넘버 원. 1번. 그때 1번이 좀 좋은 게 많았었던 것 같아. 네.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자, 우리 은혁 눈동자 입수님께 드릴 선물은 아, 이거 여기 가셔가지고 맥주 사셔야 되는데 빙그레 바나나 우유를 드리네요. 아, 맛있겠다. 예. 네, 그러니까 요거를 맥주 사시면서 요것도 같이 서비스로 받아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서희님, 빅 네. 엔터키님이죠. 네, 조스 떡볶이 1인 네. 세트 축하드립니다. 네. 예. 네, 자, 조스 떡볶이. 네. 너무 좋다. 네. 너무 자, 어떤 네. 선택을 또 우리 두 분이서 내리셨는지. 네. 어, 문자를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인증샷도 함께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네. 샵 7117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사연이요. 네, 이번 사연은요. 이게 닉네임인가요? 맞죠? 네, 닉네임. 네, 희철 부인님입니다. 닉네임이겠죠. 뭐 실제는 네. 아니겠죠. 희철 부인입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데니 동생들. 저는 84년생 쥐띠 희철 부인입니다. 오. 실제로는 태연이라는 사람 부인인데 실제 남편이 아. 있으신데 닉네임을 희철 부인이라고. 아, 제가 잘못 봤나 해서 네. 네. 네, 뭐 아무튼 우리 희철 오빠께 안부 좀 전해주시고요. 네. 쇼핑 중독인 제가 한 달째 못 사고 있는
그 제품이 있는데 바로 마사지 롤러라는 것과 마사지 롤러. 네, 그리고 요가링이에요. 요가링? 네. 옷 같은 건 고민이 없이 잘 샀는데 요가링? 제가 아픈 걸 잘 못 견디는 터라 이런 마사지 제품은 실패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구매 후기를 보니 아프다, 안 아프다, 제각각이라 결정 장애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슈퍼스타 동생들이 한번 써보시고 다음에 이거 확실히 제가 마음에 좀 굳히고 싶다라는 사연을 좀 보내주셨는데 네 한번 사용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데니 동생들도 많이 좋아해요. 희철 오빠도 많이 좋아하고. 네. 아니 그 태훈 씨의 부인이신데 이제 네. 희철 부인이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아무튼 뭐 자 우리 희철 부인님이 저에게 마사지 아이템을 권해주셨는데 네. 이거를 왜 뽑았는지 또 뭐 제작진 의도도 왠지 알 것 같고 네. 자 일단 뭔지 한번 볼까요? 네 장바구니 탈락. 자 주시죠. 아 이거예요? 아 이거 이거 알지. 아 이게 그거잖아요. 이게 그 종아리 요가링. 요가링이래요. 네. 남성용 요가링이래요. 네 이게 그리고 네. 롤러였던 것 같은데 그거 뭐 무슨 롤이었는데 이름 뭐였어? 이름 뭐였어? 네 마사지 롤러. 롤러 요거 아, 요게 네. 마사지 롤러. 자 요거를 이제 사용 설명서가 또 여기 있습니다. 네 요가링 이거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려욱 씨가 많이 해요. 아 저도 이거 려욱이가 네. 하는 거 봤어요. 려욱 씨가 대기실에서 이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그 종아리 이 부분에 붓기 빼준다고 요거를 이제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제가 서서 한번 이거 해볼게요. 네. 보통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종아리 끼고. 네. 여기에 이렇게 끼고. 아 거의 잘 껴지나요? 아니면? 이게 남성용이라서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사실 좀 다리가 얇은 편이라서 네. 좀 잘 껴지는데 그리고 아프지가 않은데 시원해요? 시원해지겠죠? 아직은 못 느끼는데 아 그래요? 어. 아니 그게 원래 뭐 앉았을 때 꼈다가 서면은 굉장히 아프다고 하던데 조금 근데 저는 좀 괜찮아요. 어. 네. 또 다른 동작들이 있죠. 네 이게 스트레칭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동작들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 내가 한번 껴볼까요? 야, 이게. 아, 중심 잡기라는 게 있어요. 네. 중심 잡기. 두 개로 해야 돼요. 그거 한번 줘보세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네. 발에 끼고. 이거를 다리... 스트레칭 같은 거죠.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거 무릎 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폈어요. 오야 어렵다. 어려워요? 오야 넘어간다. 오야 이거 위험해. 어때요? 시원해요? 어머나. 아 어렵네. 어려워요? 어려워. 어때요? 좀 뭐 리뷰가 좀 정확한 리뷰를 좀 해주시면. 발 마사지도 있다. 발 마사지. 여기 이렇게 놓고. 시원해. 시원해. 저 보세요. 너무 시원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너무 시원해. 와 여기 왜냐면 지압 여기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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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근데 시원해.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우와 근데 이거 시원하다. 너무 좋은데? 네. 어깨 스트레칭도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어깨 스트레칭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끼고 이렇게. 나 이거 좋아. 괜찮아. 난 사고 싶어. 괜찮은데? 나 이거 좋아. 괜찮다. 와. 이거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네. 이게 마사지 롤러? 아니 마사지 롤러.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종아리부터 예. 네. 여기다 마사지. 그거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어머. 왜? 너무 시원해. 왔어. 진짜로. 느낌 왔어? 와! 어머야야야야. 허벅지까지 가능해요. 오야. 오야,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오!
어 이거 아플 것 같아. 어 왔어 왔어. 어야야어 여기야 여기. 어. 아. 그걸로 돌려가면서. 근데 이건 풀리겠다. 풀리겠다 이거는 하면은. 와. 시원해? 어 시원해 보인다야. 아니 이거. 어딘데? 가져갈래. 뭐 하는 거야? 가져갈래. 어, 나... 안 돼. 자, 내가 한번 해볼게. 해봐. 해봐. 진짜 시원해. 여기. 여기. 아! 아! 아, 선생님! 아, 아파요. 아! 오, 시원하다, 근데. 우와. 오, 장난 아닌데? 진짜 시원하죠? 오, 여기도. 오! 어 이거 진짜 시원하다. 와 이거 우와, 진짜 잘 맞는 시원해. 것 같아. 야 기가 막혀. 아 이거 좋아 좋아. 이, 기가 막혀. 어머네. 와야야야야. 아 선생님 선생님. 우와. 야, 야 이거 잠깐만. 아 이거 너무 좋다. 아 이거 너무 좋다. 아 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아니 이거. 이거 한번 선택을 하고 우와, 얘기를 빨리, 다시 한번 해보죠. 이거 선택해 빨리. 네. 하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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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다 네. 해가지고. 네. 자 우리 희철 부인님이 의뢰한 요거 두 제품. 네. 될지 안 될지 자 저희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자 네. 데니 안 데니 하나 둘 셋 데니. 데니 무조건 데니. 와 이거는. 네. 요게 진짜 이제 진짜 시원해요. 가격대가. 일단은 그 마사지 롤러가 한 3-4만 원대. 네. 요 요가링은 한 5천 원에서 만 원대. 네. 예, 네, 얼마 안 해요. 이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방금 이렇게 뭐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마사지를 하는 게 그것도 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게 네. 폼롤러. 예. 네. 이제 그 좀 길고 동그란 거. 아, 맞아요. 그런 폼롤러. 것도 하는데 폼롤러도 좋아. 이거는 그거는 좀 사이즈가 좀 커서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좀 간편하게 이야 목도, 예, 목도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사지라서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와 이 기가 막히다 이거. 아, 아니 저는 이거 진짜 가져가고 싶어 이거. 좋아요. 목 할 수 있어요? 어 목도 돼. 우와 이게 저 집에서 이게 저도 이제 그 마사지에 마사지를 되게 좋아해요. 저도 마사지 받는 거를 뭐 해외 가면은 꼭 해외에서 마사지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평소에도 타이 마사지나 뭐 이런 거 네. 받으러 많이 자주 가는데 네. 집에서도 막 안마 의자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지압 슬리퍼 네. 이런 것도 신고 하도 저도 이제 마사지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괜찮다. 아, 전 추천입니다. 이 네. 매뉴얼도 다 여기 다 있거든요. 네. 여기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다 있어요. 예. 네. 이런 거 보시면서 시원하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마사지 집에 기계가 없으신 분들도 그 충분히 좀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 막 많은 시간과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네. 충분하게 그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무조건 느낍니다 이거는. 네. 아, 야 어쨌든 우리 희철 부인님 네. 저희의 이 리뷰 네. 정말 솔직한 리뷰를 참고를 하셔서 네. 뭐 살지 안 살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희철 네. 부인님께 또 선물 드릴게요. 네. 몇 번으로 갈까요? 한 14번으로 한번 가보죠. 14번. 네. 아우 또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크리스피 오리지널 하프 더즌. 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보내드릴게요. 네. 네. 자. 자 덕분에 또 오랜만에 근육을 좀 푼 것 같은데 네. 야 연결이 이거 봐봐요 네. 근육을 좀 푼 것 같은데 아 연결이 야, 좀 좋네요. 이게 롤링을 저희가 샤 이게 마사지 이게 롤링 네. 롤링을 이렇게 네. 롤링 롤링 어? 롤링? 또 우리가 자동적으로 롤링 롤링 네. 롤린?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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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브레이브 걸스 롤린 브레이브 걸스 You're ready 한마디 말도 못해 베이비 알만한 게
모르는 척 하다가 늦게 놓치고 후회 말아. 기다리고 있잖아 베이비 브레이브 It's 거세. only you 롤린롤린 들으셨습니다. 네. 자 우리 애니들 잘 듣고 계시죠? 네, 저희가 지금 내돈내산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기가 막힌 제품들이 오늘 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흠뻑 빠졌어요 이 제품들한테. 네, 오늘 제품 리뷰들이 오늘 너무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다시 사연과 아이템을 또 만나볼 텐데요. 네. 동생아 좀 님인데요. 네. 자, 벌써 여름을 준비할 때가 됐나요? 시간 참 빠르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사연을 네. 소개할게요. 데니 오빠들, 저는 최근에 전참시 보며 데니에 입덕한 팬입니다. 늦게 물든 팬심이 무섭다고 네. 오빠들 자료를 찾아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당연히 데니쇼도 첫방부터 보고 있는데 이 내돈내산에 꼭 물어보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문자 보내봅니다. 아, 제 남동생이 얼마 전에 제대했는데요. 그렇군요. 군대 다녀온 뒤로 땀이 엄청 많아졌어요. 체질이 바뀐 것 같은데 일단 뜨겁고 매운 음식 한 입만 먹어도 육수 폭발! 습한 날 조금만 걸어도 육수 한 사발이에요. 보는 제가 다 더워서 아이템을 골라서 톡으로 보내줬는데 일시파네요. 제품은 선풍기 우산이랑 목 선풍기예요. 나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고른 건데 말이죠. 오빠들이 한번 써봐 주시면 데니쇼 틀어놓고 보여주고 싶은데 꼭 뽑혔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땀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동현 씨 그렇게 막 많이 흘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만약에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네. 처음에 인트로를 시작하고 한 저희가 인트로를 한 4곡에서 4곡 반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앞에 막 달리죠. 네. 초반에. 초반에 이제 퍼포먼스로 완전 이렇게 막 가는데 그 노래를 다 하고 나서도 이제 땀이 그냥 조금 나오는 정도예요. 아, 진짜? 진짜 열심히 해도 나오는 정도고 또 근데 그것도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동남아에서 공연을 한다. 네. 그때는 좀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저희 뭐 한국이나 네. 뭐 그렇게 덥지 않은 나라에서 하면은 땀이 그냥 좀 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날씨나 약간 기후에 따라서는 이제 좀 땀이 잘 나는 편인데 네. 뭔가 체력이나 이런 면에서 그런 걸로 이제 흘리는 땀은 네, 좀 잘 안 나는 맞아요. 느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땀이 그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지점에 조금 늦어요. 늦는데 나기 시작하면 막 확 나요? 네, 막 주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스타일이고 네. 우리 멤버 중에 땀이 누가 많죠? 신동형이 많고 신동형 많아요. 신동형이 그냥 가끔씩은 촬영장에서 조명이 좀 많은 곳이면 그냥 얘기하면서 계속 땀이 나요. 갑자기 깜짝 놀라. 형 뭐 했어 혼자 할 정도로 많고 맞아요. 시원씨도 많고 시원씨 많고 네 둘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자, 이 동생이 지금 군대 갔다 오면서 체질이 바뀐 것 같다고 하는데 실제로 네. 뭐 그런 분들 많습니다. 네, 군대 갔다 오면서 좀 바뀐 분들 많은데 네. 자, 요 목 선풍기랑 선풍기 우산
요 두 개를 한번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바구니 탈락. 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자 일단은 먼저 요 야 이건 처음 보네. 선풍기 우산. 아니 이게 뭐예요? 제가 요 목 선풍기는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이거는 저희가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여름에. 실제로도 좀 써본 적이 있고. 네. 근데 이건 처음 봐. 자 한번 열어볼게요. 그냥 우산 같은데. 비주얼은 그냥 일반 우산이에요. 똑같아요. 네. 손잡이 부분에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눌러볼까? 누르면 우산이 펴지지 않을까? 어? 우산은 그냥 위로 펴야 된다. 아, 우산은 그냥 열어. 아 우산 먼저. 아. 우와 뭐야? 안에 모기장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어? 눌러봐요, 눌러봐. 게? 아 이게 언어프네. 어머나! 야! 잠깐. 너무 시원해. 그 정도야? 야 대박이야 이거. 아니 야! 아니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어떻게 만들지? 아, 야 나, 휴가 온 거 같아. 아니 나도 시원해 지금. 어머나 대박이다 이거. 야 줘봐 안 줄래? 줘봐. 야 기가 막혀. 야 줘봐. 껐다가 딱 틀 때 그 기분을 느껴봐. 자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잠깐만 깜짝 놀랐다. 야 이런 거 있어? 가격 일단 가격을 듣고 아니, 그 검색을 해볼게 내가. 네, 가격을 보고 아 2만원대 후반이래요. 2만원대 후반? 네 3만원 안 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틀어볼게요. 아 틀어봐봐. 자 3, 2, 1 틀어. 바람 갑니다. 어떤 느낌이야? 이 너무 바람이, 좋아. 이 바람이 아니 이게 내가 지금 여름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온난화 때문에 지금 사실 또 이번 여름은 더 덥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네. 또 습한 날 저희가 막 샤워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또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 차도 안 잡혀. 버스도 잘 안 와. 지하철 타기도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잠깐 뭐 밖에서 기다릴 때 햇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걸 딱 피고 서 있으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휴가 온 것 같은. 휴가 온 것 같아 진짜. 휴양지 온 느낌이야. 휴양지 와가지고 약간 되게 대접받는 느낌. 이 파라솔 위에 누가 해주는데 이거 되게, 옆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이거 되게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약간 대우받는 느낌이고. 아니 진짜 시원하다 이거. 아 줘봐봐. 안돼 안돼. 아 줘봐봐. 아 이거 안돼. 아니 오늘 가져갈 거를. 아, 알았어 알았어. 오늘 가져갈 거 줄이 선택한 다음에 가져가자. 아 내가 가져갈게. 이게 왜냐면 왜냐면 이게 일단 양산 효과, 그러니까 햇빛을 또 차단해주죠. 차단해주면서 바람을 불어주니까, 야, 정말 바람이 불어오는 곳. 너무 시원해요. 아니, 진짜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하시지? 기가 막히네. 야, 요거 약간 늑대 유혹 기능이 있어요, 또. 이렇게. 늑대 유혹. 그 강동원 씨가 우산에서 이렇게 딱 등장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너무 더우고 막 이렇게 막 머리 떡지고 그랬을 때 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우산을 이렇게 들으면은 굉장히 흉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우산 들기 전에 먼저 땀 말려주고 충분히 말려주고 그 뒤에 우산 싹 들면서 이렇게 탁 나타나주면은 뽀송뽀송하게 네.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아니 이게 여름에 죄송합니다. 여름에 그 연인분들이 더우면 손을 안 잡으려고 해요. 이거 늑대 유혹 기능 한번 해주세요. 아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부터 먼저. 아 그거는 은혁이가 했으니까. 이거 한번 자, 3, 2, 1 갑니다. 은혁이 했으니까. 자, 3, 2, 1 아, 그렇죠. 늑대 유혹 기능 있어요. 아니 네. 이게 연인분들이 안 붙어 있으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있으면 손 잡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여름에 진짜 네. 지금. 나 왜 우리 홈쇼핑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아니 나 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니 순간 내가 홈쇼핑에 있는 거 같았어. 그리고 사가지고 여러분 이거 마음에 안 드시면 뭐 반품 가능해요. 반품 가능하니까 일단은 구매 버튼 누르세요 여러분. 아니 지금 발도 시원해요. 너무 시원하다. 아니 진짜 발쪽도 시원하다니까. 이게 지금 잠깐 건전지로 가는 거겠죠? 네 몇 개 들어가는지 봐요. 그 건전지 값도 세이브 해야 돼요. 야, 어떻게 하는 거야? 고장 내지 말고요. 열면 되나? 좋아, 제가 해볼게요. 어, 두 개 들어가요? 어, 세 개. 세 개, 세 개. AA 세 개. 아, 이 정도면 AA 세 개 들어가요. 3,000원, 3,700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또 충전지 쓰면 되니까. 네. 네. 근데 쿠팡에서 대량 구매하면
한 40개짜리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9천 야, 얼마 만 원이면 너무 지르는 거 아니냐? 일단은 여름에 써야 되니까. 와, 난 이거 야, 이거 올 여름에 이번에 우리 한번 이거 만약에 또 우리가 뮤직비디오 되게 더울 때 많이 찍잖아요, 여름에는. 네. 이거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겠다. 제가 해 드릴까요? 어디가 플러스야? 뭐야? 그걸 모르겠네. 좋아요, 좋아요. 모르겠어. 귀엽고 고장을 냈네. 자,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네. 기능이 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디가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플러스가 두 개 들어가요. 여기서 플러스 두 개 들어가고 플러스니까요.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하나 들어가요. 왼쪽이 마이너스. 야, 마이너스 하면서 플러스를 넣는 게 어딨어? 뭐가요? 마이너스라고 하면서 왜 플러스 쪽으로? 아, 마이너스 쪽. 네. 여기 있어요. 어딨어요? 여기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닫고 잠깐만요. 닫아요. 이렇게 다. 닫아요. 닫고 다시 한번. 와, 이거 기가 막혀. 플러스 네. 한쪽으로 두 개. 마이너스. 예, 네, 여기서 이제 늑대 유혹 기능 이제 한 번 더 갑니다. 자. 그만해요 이제. 자, 늑대 유혹 기능 이제 제작진이 우리 뭐야? 나 음악 나오네. 네. 자, 3 2 1 미소 발사. 그렇지. 샤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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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그렇지 그렇지. 아, 좋다. 네. 아, 이게 대사였죠. 너무 좋습니다. 누나,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아, 그 대사였죠. 예성이 형 불러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있죠. 이거 나중에 예성이 형 오면 이거 한번 시켜보자. 아, 좋다 좋다. 예성이 형 어차피 솔로 앨범 나왔으니까 네. 불러가지고 늑대 유혹 기능 한번 시키죠 한번. 네. 왜 그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네.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요거 목 선풍기인가 이게 이름이 아까 목 선풍기.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또 많이 써봐가지고 그냥 목에 걸고 그냥 이게 얼굴 쪽에다 각도 맞춘 다음에 네. 잠깐만요. 어디 있지? 아, 이것도 근데 너무 좋아. 아, 이거는 저희가 이거 그 진짜 좋아. 작년 배드 뮤직비디오 찍을 때 진짜 그곳이 너무 습했거든요. 네. 왜냐면 밖에는 이제 장마가 왔었고 저희가 이제 건물 안에 찍었는데 그 습한 그 기운들이 그 습한 기운들이 거기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썼는데 이것도 진짜 추천할 만한 그 제품인 것 같아요. 아니, 이러다 우리 홈쇼핑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요거는 조금 단점이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눈이 좀 시려.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네. 좀 가슴 쪽으로. 가슴 쪽으로요? 네, 이렇게. 아, 가슴에도 할 수 있어. 네, 이쪽으로 하면 조금 더 괜찮아요. 에? 이상하지 않아? 아, 근데 저는 이 선풍기 여기다가 네. 이거 한다. 이거 올인하세요, 여러분. 아니 아니, 여기다가 여기엔 여러분의 인생을 거셔도 괜찮습니다. 예. 야, 고장 냈어? 고장 냈어? 야. 됐다. 자, 됐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시원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 아주 그냥 야, 은행. 은행이야, 은행. 여러분 길 가다가 더우면 은행 가죠. 필요 없어. 요거 두 개면 돼요. 야, 여기다가 요거면은 약간 국민은행 느낌. 아, 여기다가 이제 에이. 냉수 하나만 들고 다니면 진짜 어디서든지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이거는 한강 풀밭에서도 누워 있을 수 있어요. 네. 아, 목 선풍기에 불도 들어와요? 여기 요 조명 있대. 한번 켜줘 봐요. 그러네. 어디에 들어와? 여기. 어디? 파란색 들어왔지. 아니, 야, 꺼 이제 추워. 추워. 근데 진짜 춥다. 그 정도야. 추워. 닭살 돋았어 지금. 아, 추워. 이거는 근데 바람 세기 조절이 돼요. 네. 이거는. 네. 저거는 조절은 안 돼요. 저거 선풍기는. 네. 선풍기는이 아니라 네. 우산은. 자, 이거 한번 하시죠. 아, 좋습니다. 데니 안 데니. 뭐 해볼 것도 없지만. 네. 자, 하나, 둘, 셋. 데니. 사세요. 아, 이거는 진짜 저는 강추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세요. 네. 둘 다요? 둘 다 사세요. 네, 좀 더위를 좀 진짜 좀 많이 타시는 분은 두 개면은. 완전 해결. 왜냐면 사무실 같은 경우는 네. 좀 이제 에어컨이 좀 잘 되어 있어서 네. 잘 나오는데 혹시나 사무실 덥다 그러면은 좀 목 선풍기만 그렇지, 하나 있어도 그렇지. 실내에서 네, 이렇게 그냥 좀, 딱 걸고. 네, 그리고 또 이제 USB 충전기죠. 네, 맞아요. 맞죠? 충전기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전지가 그렇게 들지도 않을 것 같고
네. 조금 가격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저 이런 거 비슷한 거 중에 그게 또 있어요. 그 네. 허리 그 벨트 부분에 차는 게 있거든요. 뭔지 혹시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아, 네, 조그만 거 본 거 있어요. 이렇게 허리에다 이렇게 차면은 네. 요거를 요 옷 안쪽으로 불어주는 거야. 아~ 여기 차면은 팬이 위에 달려 있어서 요 옷 안쪽으로 아~ 몸으로 계속. 이거 진짜 시원해요 그것도. 아~ 이제 그런 것까지 만약에 딱 되면은 벨트 선풍기. 등골 선풍기라고 불린대요. 네, 등골을 서늘하게 해주는. 네, 가격이 19,800원 정도. 요거 세 개면 그냥 여름은 그냥 아주 그냥 끝났어요. 네. 에. 아니 이러다 우리 광고 들어오겠다 여기 라디오에. 그러니까. 올 여름은 우리 요거 광고 하나 갑시다. 네. 네. 자, 선물 드려야죠. 우리 동생아 좀님께. 네. 아 이분은 선물 좀 좋은 거 드리고 싶어. 제가 뽑아볼게요. 한번 뽑아주세요. 행운의 숫자 7. 럭키 7. 보여주시죠. 아, 더위를 이기는 지금 세트에서 하나 더 얹어가지고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축하드립니다. 아, 예. 아. 더위를 요거까지 하면 이제 완전히 네. 예, 이길 수가 좋을 있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뭐 휘철아 쪼우님께서 동생에게 하나 이렇게 선물로 주셔도 참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그 아이템들이 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다. 네, 진짜 저도 만약에 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뭐 만 원이든, 오천 원이든, 삼천 네. 원이든, 이만 원이든, 이걸 진짜로 뭔가를 좀 사용해보고, 진짜 뭔가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 저라도 이런 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나 좀 추워, 지금. 야, 나도 춥다니까요. 야, 나 닭살 돋았어, 진짜로. 나 발가락이 온 것 같아. 이거 추워요, 여러분. 좀 조심하세요. 아. 뭐 먼저 가져갈지 저는 이거 선풍기 아니요 저는 이거 템템템이요 그리고 마사지 저 우산이요 저 이거 마사지 이거랑 마사지 아 잠깐만 나 이거 할 거야 집에 가서 아 이, 그거랑 나 진짜 이거 나 잘하고 싶어 이거 그거랑 요가링 요가 아니 나는 아니요. 그러면 나 요가링 롤러 말고, 나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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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롤링 롤러. 제대로 쳐야 가져갈 수 있어요 롤링 야, 너 이런 거 안 하잖아. 아니, 그 롤. 너 이런 거. 아 콧물 나. 야, 그렇게 가져가고 싶었냐? 아니, 롤링을 아니. 푼다고? 그 가져가려고? 오케이. 네. 가지가 네. 그러면. 네, 아 좋습니다. 아 이 정도면 이렇게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목 그 롤 마사지 롤러랑 네. 요거 복싱 탭. 네. 그럼 저는 우산 선풍기. 네. 네. 그밖에 없었나? 저 우산 선풍기면 돼요. 네. 목 선풍기는 있어요. 사실 저는. 저 있어요 이미. 요가링 가져갈까 내가? 아 우리 이렇게 가져가는 거 맞아? 어쨌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 네이버 돈으로 산 거니까. 네. 우리 가져가야죠. 네. 그럼 네이버 돈으로 저 우산도 하나 더. 아니요. 클로징하죠. 다음 주에 저 실제 쇼핑할 거 좀 가져와도 돼요? 네이버 돈으로. 네. 자, 이렇게 오늘 아이템 사용 후기를 또 거침없이 전해드렸는데, 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그 장바구니에 아이템은 대체 날 어쩔 거냐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네, 네. 샵 7117로 아이템 보내주시면 네이버 돈으로 얼른 사서 써 받아드릴게요. 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뭐, 전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동 씨가. 네. 네. 다름이 아니라 네. 제가 진행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있는데 그걸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요. 진짜 네가 하는 것처럼 해. 이거 너 거야. 해요. 너 거예요. 홍보예요, 홍보. 아, 우리 메인 MC 동 씨. 제가 하는 그 유튜브 콘텐츠가 있는데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행을 많이 하네. 네. 또 마침 금요일 6시에 업로드 된다는 이런 우연이 있다고 하네요. 어머나 그런 우연이 있어. 그냥 툭 하고 던져봅니다. 네. 네. 오늘 데니쇼 끝나고 바로 아 이거 야 너 거라고 이거 너 거야. 동해와 신동해 그 아이돌 챌린지 어나더 클래스 네.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나보시면 아주 즐거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걸 왜 감사합니다.
야, 좋지. 아, 좋죠. 근데 감동 나 놀라서 그래요. 감동이라서. 갑자기 또 이렇게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감동이라서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죠. 끝나고 바로 6시에. 네. 네. 그러니까 어나더 클래스 봐야 되니 안 되니? 하나, 둘, 셋. 되니. 네. 그리고 이게 또 목금토일이 저희 이게 하는 거잖아요. 목금토일 네. 데니 쇼를 하는 거니까 네. 그 목금토일 전에 직전에 수요일 날 주간 아이돌을 한번 또 같이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수목금토일을 저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네. 네. 수요일 네, MBC 에브리원에서 네. 몇 시더라? 5시였나? 5시인가 6시 언저리. 예, 주간 아이돌 봐야 되니 안 되니 하나 둘 셋 되니. 자 그럼 그 클로징을 화려하게 장식해 주기 위해서 친히 찾아주신 초대 가수의 곡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월드스타 슈퍼주니어의 뒤를 이어 2012년에 혜성처럼 등장한 SM의 아이들 어느덧 데뷔한 지 3000일이 넘어 그 카리스마 앞에 3000배를 해도 눈부심이 가시지 않았다는 슈퍼주니어보다 조금 덜 멋지지만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그런 파급력의 9년차 우리 동생들 실력파 아이돌입니다. 땅, 불, 바람, 물, 마음 다섯 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캡틴 플래닛 캡틴 얘들 초능력을 모으면 바로 엑소. 자 엑소의 러브샷 들으면서 우리는 퇴근샷. 그럼 우리는 토요일에 다시 만나면 안 되니. 러브샷 샷샷 러브샷 오빠 물론 러브샷이겠죠. 이거 진짜 잘하고 싶다. 복싱 타임. 에이. 다 들어가. 숨이 막혀와. 원샷 투샷. 러브샷. 시간 되시면 신동의 러브샷 커버 댄스 추천드립니다. 영상 한 번씩 봐주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냥 300만 나왔나요? 300만 나왔을 거예요. 이제 다시 채워들어보자. It's the love shot now. 거짓듯한 내 맘에 불을 붙지마. Yeah. It's the love shot.